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도미님 안녕하세요. 잠깐 조명이. 안녕하세요. 아트 207네이님 안녕하세요. 우리 퀴즈 잘 맞추시는 까사블랑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트도 보여드리고 오늘 신상을 또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저희가 이번에 또 신상을 출시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귀엽죠? 지금 제가 화면에 잘 보이라고 이렇게 딱 가운데다가 딱 하니 딱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디즈니 트렌디 컬러젤 이제 썸머 컬렉션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진짜 너무 귀엽죠? 살짝 출시 예정이라서 오늘은 좀 커밍순 느낌으로다가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먼저 보여드려도 되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 먼저 좀 보여드려야겠다 싶어서 오늘 아트는 이제 팔레트로 보여드릴 거고 오늘 방송 이제 아트 시작하기 전에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정말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바로 언박싱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번에 출시된 디즈니 트렌디 컬러젤의 이제 썸머 컬렉션이고요. 여름 에디션이에요. 여름. 그래서 보면은 귀여운 미니랑 데이지 덕이 이렇게 비키니를 입고 저는 유교걸이여가지고 약간 이렇게 가리고 싶은데 네 비키니를 입고 되게 와 이제 여름이 왔구나 하는 느낌으로 구성된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약간 홀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화려함을 더 덧댄 그런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열어볼게요. 한번 열어볼까? 이게 너무 새거여가지고 제가 안 찢어져야 되는데 됐다. 열면은 이렇게 컬러 색상이랑 동일한 이런 패키지 라인이 있어요. 한 번씩 다 꺼내볼게요. 제가 손톱이 지금 자연이어가지고 자연일이어가지고 잘 안 빠지는데 한번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너무 귀엽죠? 진짜 너무 귀엽다. 이렇게 좀만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여워. 지금 미니랑 데이지가 되게 비키니도 입고 뭐 선글라스도 끼고 있고 막 춤추고 있고 보드도 들고 있고 되게 와 진짜 여름스러운 느낌인데 패키지가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이 바틀로 정말 제품 DP를 해보셔도 되게 좋고요. 컬러는 총 10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 5개, 데이지 5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씩 다 꺼내볼게요. 디즈니 콜라보 진짜 너무 귀엽죠? 완전 귀여워. 제가 이거 잘 꺼내주려고 빨리빨리 꺼내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 않네. 일단 다 꺼내보겠습니다. 이거 박스도 진짜 아까워서 못 버려요. 나 왜 이렇게 못 가지?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종이 박스로 같이 이렇게 싸져 있어가지고 컬러가 되게 안정감 있게 배송이 돼요. 일단 네 한번 보고 계세요. 너무 귀여운데 제가 박스 패키지를 잘 못 여네요. 일단 컬러 구성들을 보시면 되게 굉장히 그 쨍한 컬러감들의 이제 형광 색상들이거든요. 왜 안 열리냐고. 일단 3개 깠어. 오! 그 정말 딱 정석대로 사용할 수 있는 컬러 라인이라서 여름철에 지금 이제 한참 패딩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하철 타면 약간 직업 정신으로 이제 손이랑 패딩을 좀 많이 보는데 거의 다 많이 요즘 돼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못하고 있어요. 바빠가지고. 그래서 색감들이 굉장히 쨍한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더운 여름을 조금 더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만든 컬러들입니다. 드디어 다섯 개 깠어. 일단 다섯 개 깠어요. 근데 보시면 방금 전에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던 이 종이 박스랑 바틀에 있는 캐릭터 디자인이랑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샵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라든지 난 셀프 네일러야 하시는 분들도 집에다가 DP해 놓으시면 정말 그 자체로 인테리어 효과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어서 계속 오픈을 하고 발색도 오늘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뻐. 이거 제 완전 최애 컬러. 완전 최애. 너무 귀여워. 제가 디즈니 캐릭터 중에서 데이지덕 진짜 좋아하거든요. 데이지덕 너무 귀여워. 네! 정말 잘 어울립니다. 제가 이것도 팁에 보여드릴 거라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더 빨리빨리 까고 싶은데 저도 이제 새 제품이니까 조금 조심해서 다루게 되네요. 근데 막 엄청 부담스러운 그런 컬러 라인들이 아니라 진짜 딱 되게 여름 색상이구나 하는 느낌이 더 강한 제품들이라서 부담 없이 도포하실 수 있습니다. 다 오픈했어요. 너무 예쁘죠? 바틀 진짜 너무 귀여워. 자, 그럼 이제 한 컬러씩 다 한번 순서대로 발라보도록 할 건데 네, 총 10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딱 봐도 진짜 한눈에 와, 이건 여름 색상이야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디즈니 트렌디 컬러 젤은 40종까지 이제 출시가 돼 있었는데 그 다음 번호대로 이제 이어지는 거라서 여기가 이제 41번부터 50번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컬러 넘버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팁에다가 하나씩 도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컬러고요. 미니가 되게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런 컬러고 되게 쨍한 딱 그 레몬 색상의 그 형광이에요. 뭔지 아시죠? 요 컬러는 진짜 여름철에 안 바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패디에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컬러. 그 색감 그대로. 이렇게. 발색도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원코스로 이렇게 쓱쓱 도포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팁껌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발색력이에요. 너무 좋죠. 일단 큐어링 들어가고 바로 이어서 쭉쭉쭉 나머지 컬러들로 도포해볼게요. 쨍하게 얇게 칠해야 하나요? 이제 원래 젤은 얇게 도포해주시는 게 좋은데 특히나 이제 저희 젤 같은 경우는 얇게 도포를 해도 발색이 굉장히 또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도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면 양을 그렇게 많이 올리진 않았어요. 얇게 이렇게 도포를 하고 있죠? 얇게 이렇게 도포를 했는데도 발색이 정말 그대로 다 올라와요. 완전 여름 색깔. 이거 진짜 너무 예쁜데? 원코 발색 장난 아니죠? 되게 컬러감들이 쨍하다 보니까 그냥 패디에 포인트로 주셔도 되고 손에다가 그 길게 조금 연장하셔가지고 도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컬러는 약간 초록빛. 지금 앞에 보여드린 두 컬러보다는 조금 더 초록빛 도는 색상이에요. 올리고, 네, 제형은, 네, 약간 지금 살짝 조금 쫀득? 이것도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쁜데? 근데 거의 진짜 원코 발색이 너무 좋아서 약간 투코탄 느낌이에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 색상입니다. 이 색깔도 진짜 예뻐. 제가 원래 오늘은 아트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곧 출시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제가 커밍순 느낌으로다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가지고 왔어요. 이 색상도 진짜 예쁘다.
그쵸? 안녕하세요. 되게 여름철에 딱 쓰면 좋은 컬러들로만 딱 10가지로 딱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밭을 보시면 미니가 되게 웃고 있죠. 여기 지금 패키지 박스에서는 수영복 입고 있어가지고 되게 디자인도 되게 귀엽게 출시됐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도포를 했을 때 발색이 원콤만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정말 그 간단한 드로잉 아트 하실 때도 좋고, 색감들이 굉장히 지금 쨍하잖아요. 그래서 여름철에 보통 야자수 네일도 진짜 많이 하고, 그 그림자 비추는 약간 선셋 느낌? 그런 아트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런 아트 하실 때 배경 컬러로 사용을 하셔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대로 다시 한번 큐어링 할게요. 지금 거는 핑크인가요? 코랄 쪽인가요? 그 사이 어딘가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제가 발색을 보여드리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확실히 카메라에 보니까 색감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아쉬운데, 구매를 원하시면 저희 쪽으로 DM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쌤. 여기는 이제 좀 더 밝은 색상. 핑크죠? 언제 구입 가능할까요? 저희한테 DM을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건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제가 커밍순 느낌으로다가 가지고 온 제품이라서, 오늘은 오 디즈니 트렌디 컬러들 신상이 나오는구나 그 느낌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예쁘죠? 이거 손에 있을 때 진짜 예쁠 것 같아. 그쵸? 아, 휴가 네일은 형광으로 한번 도포해봐. 그리고 데이지가 선글라스 끼고 있는 바틀의 컬러입니다. 이거 너무 귀엽더라고요. 예쁘죠? 여러분들도 형광 좋아하세요? 저는 확실히 여름철 되면 형광을 좀 발라줘야지 하는 느낌으로다가 되게 많이 바르는데,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쁜데? 방금 전에 앞서 도포한 컬러보다는 조금 더 진한 색감이에요. 다시 큐어링 들어갈게요. 캐릭터가 예뻐서 사고 싶네. 근데 디즈니 라인으로 저희가 항상 출시를 하면 보통 바틀 얘기도 진짜 많이 하세요. 컬러도 발색도 너무 좋고 다 좋은데 바틀이 너무 귀엽다, 그래서 샵에 DP해놓고 싶다, 아까워서 못 쓰겠다 이러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다음 컬러, 요거는 약간 앞서 보여드렸던 그 핑크 계열이랑은 조금 다른 컬러 이렇게 도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예뻐. 제가 예쁘다는 말밖에 못하겠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네, 바틀이랑 컬러랑 흡사합니다. 이대로 다시 컬링. 그래서 DP를 해놨을 때 아, 이 컬러 느낌이구나 라고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실 수 있게끔 출시를 해요, 저희가. 미니볼드도 그렇고 뭐 시그니처도 그렇고 다른 앞서 출시된 디즈니 트렌드 컬러젤 라인들도 그렇고 거의 그렇게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파랑파랑. 요거는 그 형광은 약간 부담스럽지만 조금 더 시원한 느낌 원하시는 분들한테 도포해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매번 심장 뛰게 하는 디자인 신상. 맞아 맞아, 너무 예쁘죠?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컬러인데, 이 마지막 컬러도 진짜 포인트 주기 너무 좋은 색상 같아요. 뭔가 약간 자주빛이나 보랏빛 느낌이 도는 그런 핑크에서 그 어디쯤? 이 색상도 진짜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너무 예뻐. 짜자잔, 이렇게 도포를 해주시면 진짜 쨍한 발색으로 바로 슉 나옵니다. 이대로 다시 큐어링.
그래서 제가 지금 원컷씩 다큐어링을 해서 컬러감을 보여드렸는데 굳이 특콧까지 보여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발색이 진짜 쨍하게 나와가지고 잠깐 끊겼던 것 같은데 혹시 보이세요? 됐다. 맞아요. 요런 색감은 이제 프렌치 하셨을 때도 되게 예쁘게 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럼 예의상 한번 투콧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요? 보여요? 방금 약간 방송이 버벅된 것 같아가지고 지금 괜찮나요? 네네네. 이어서 투콧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 좀 바빠요. 아트도 보여드려야 돼가지고 투콧. 자, 제가 투콧을 이만큼만 도포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옆에랑 조금 더 색감이 진해진다는 느낌을 받아요. 하지만 발색은 정말 원컷 때 많이 나온다. 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코. 일산 쪽 담당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영업부 쪽에서 이제 답변을 드릴 건데 혹시 재료상이나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계정으로 DM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란색 진짜 예쁘죠? 노랑도 예쁘고 이 초록도 진짜 예뻐요. 뭔가 그 노랑이랑 이 초록이랑 약간 세트 느낌으로 예전에 진짜 손에다가 많이 바르고 다녔거든요? 너무 예쁘다. 그리고 초록까지 한번 도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 오. 장난 아니다. 방금 앞서 보여드렸던 두 개의 컬러 라인보다는 조금 더 초록빛이 더 많이 감도는 컬러인데 되게 그 피부톤이 어두우신 분한테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쨍한 색감 도포하면 더 매력적인 컬러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왜 약간 피부톤이 조금 어두우신 분들도 일부러 이런 색 컬러 찾아가지고 도포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컬러. 오늘은 제가 보여드리려고 살짝쿵 가지고 온 거라서 오늘 그냥 색감? 그리고 패키지 구성 정도? 요 정도 느낌 봐주시고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다음 컬러. 요 색깔. 아, 요 색깔도 이쁘죠? 진짜 제가 컬러를 이렇게 바르고 있지만 아, 진짜 여름이 왔구나. 내가 여름 에디션을 바르고 있구나. 되게 여름이 안 올 것 같았거든요. 안 올 것 같았는데 와버렸어. 어제 비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습해서 땀도 더 많이 나고. 요거 핑크도 너무 예쁘죠? 요 라인은 이제 데이지. 데이지 덕 라인이고 여기 있다. 이렇게 핑크. 다시 큐어링 들어갈 거고요. 이어서 조금 더 진한 핑크. 요 색감은 진짜 여기다가 그냥 풀꽃 도포해도 되게 예쁘고 그 저희 제가 요즘에 약간 야자수나 선셋 네일 이런 거에 되게 많이 꽂혔는데 배경 컬러 이렇게 딱 도포를 하고 위에다가 그냥 진짜 야자수 한두 개만 샤샥 그려도 여름 아트는 금방 완성될 것 같아요. 일단 컬러 자체가 되게 여름스럽다 보니까 손님들도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조금 더 밝은 색상 찾으시고 더 이제 휴가철 되면 한 7, 8월 되면 또 휴가도 많이 가시고 지금 코로나도 많이 풀렸으니까 이제 여행 가시는 분들도 이런 쨍한 컬러 찾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딱 추천을 해드린 거죠. 이 컬러 이번에 신상으로 나왔는데 너무 예쁘다면서.
한번 발라보라고. 어, 요거 마지막 컬러인데? 파랑파랑. 그리고 요 파란 색감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와니아트라든지 혹은 약간 파도 느낌이나 바다 색감 딱 담겼을 때 그런 아트 하실 때 사용해보시면 뭔가 더 예쁘게 디자인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컬러 큐어링하고 마지막 컬러. 이 마지막 컬러도 되게 오묘합니다. 핑크 색상 같기도 하고 살짝 자주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면서 오묘한 그런 컬러라서 제 손에 진짜 도포를 하고 싶은 컬러예요. 너무 예쁘다.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이 상태에서 다시 큐어링 들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진짜 커밍순 느낌으로다가 제가 살짝 보여드리는 거라서 컬러 10가지를 발색을 한번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내보면 네, 진짜 여름 휴가 네일로 추천을 많이 해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색깔 한번 보시고 너무 예쁘다. 이제 다들 휴가 준비도 하시잖아요. 그때 정말 원콧으로 딱 원콧 이렇게 풀콧으로 딱딱 해주시면 진짜 딱 포인트 주면서 더운 여름을 좀 더 시원한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감들이 되게 과감한 컬러 라인이지만 붙어버렸네. 과감한 컬러 라인이지만 되게 부담스럽지 않은 색감들이라서 누구나 도포하실 수 있는 컬러 라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트요? 오늘 아트 이제 발색 끝났으니까 제가 패키지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아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트는 제가 오늘 신제품으로 준비한 아트는 아니고 기존에 출시됐던 미니볼드 팔레트로 아트를 준비를 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맞아요. 지금 딱 여름 컬러 그 정석의 느낌.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디즈니 트렌드 컬러젤 썸머 에디션입니다. 손이 사라지니까 어두워져서 색감이 달라 보여? 그쵸? 뭔가 약간 진짜 이렇게 올려봐야 돼. 약간 노랑 예쁘다고 하셨죠? 노랑도 이렇게 딱 얹었을 때 진짜 그 화사한 느낌 그대로예요. 너무 예쁘죠? 노랑도 예쁘고 아까 그 마지막 컬러도 되게 예뻐. 이렇게 얹었을 때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잠깐 저희 이제 출시 예정인 제품을 보여드렸습니다. 패키지도 지금 패키지가 제가 앞에 방송 시작할 때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홀로그램 디자인으로 되게 미니마우스랑 데이지덕이 이렇게 비키니를 입고 되게 귀엽게 구성이 되어 있는 패키지인데 안에 열어보시면 이렇게 귀여운 박스 안에 컬러들이 다 담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발색은 제가 오늘 다 보여드렸고 무광 버전도 되게 예뻐요. 무광 버전도. 그래서 총 10가지로 구성된 컬러 라인입니다. 너무 귀엽죠? 그래서 컬러감이 저는 요 라인들이랑 이렇게 봤을 때 여기 확실히 이 밝은 레몬 계열이 조금 더 화사한 느낌인데 다른 컬러들도 정말 다 예쁘고 무광으로 봤을 때 느낌도 되게 매력적이에요. 확실히 형광은 무광이죠. 비키니 무슨 일이니? 저도 보고 조금 그렇다. 나 유교걸인데 약간 거기를 핑크로 칠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발색을 한번 쭉 보여드렸습니다. 여름 네일은 이제 이걸로 끝이지. 그럼 그럼.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빠르게 보여드렸고요. 이제 아트 방송을 진행해야 되겠죠. 아트도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 준비한 아트는 미니볼드 팔레트로 제가 몬스테라 잎을
아트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색깔을 한두 개만 쓰기에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색깔별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트가 포인트가 불을 딱 껐을 때 야광으로 빛나는 이 몬스테라의 빛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트 마무리하고 그 제가 저희 막내쌤한테 미리 말을 해놨어요. 올 때 야광으로 보여줄 거라 이따 와서 불 좀 꺼주세요 이랬거든요. 같이 도와주세요 이러고 이따 아트 끝나고 제가 야광 느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몬스테라 잎 그리는 게 생각보다 너무 쉬워가지고 아트가 되게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리면서 아트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광 진짜 궁금하죠? 그냥 진짜 딱 이 잎 모양 그대로 바로 딱 비치는 그걸 딱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배경 색상을 도포를 해보도록 할 건데 오늘은 무슨 색깔 할까? 무슨 색깔을 할까? 컬러 보고 싶은 거 있어요? 팔레트? 저희 팔레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여러 가지로. 네, 진짜 쉬워요. 진짜 쉬워요. 아이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팔레트로 아트를 보여드릴 색상들이 많아가지고 보고 싶으신 컬러로 제가 아트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다 눈 빠지는 거 아니야? 보라? 보라 알겠어요. 보라로 보여드릴게요. 보라색. 제일 먼저 말씀해주신 보라색으로. 짜잔. 이 팔레트 보라색은 283번입니다. 제가 보라색 좋아하는 건 또 어떻게 아시고. 안녕하세요. 보라 갑시다, 보라. 일단 팔레트는 시럽 컬러여가지고 살짝 보이는 반시럽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얇게. 얇게. 이거 검은 거 뭐야, 이거? 검은 거 뭔데? 얇게 도포를 하고 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팔레트가 야광이라는 그런 약간 정말 하는 그런 포인트점이 있어가지고 되게 아트를 하셨을 때 내가 이 컬러를 발랐지만 불을 껐을 때 아 이거 야광이었지 라는 딱 이렇게 생각이 딱 들 정도로 되게 매력적인 컬러예요. 그래서 여름철에 포인트 주기에도 굉장히 좋고 방금 이제 보여드린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손에다가 도포했을 때에도 되게 좀 손이 더 차분해 보이고 그런 예쁜 색깔이거든요. 이어서 투콧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콧. 확실히 여름철 되니까 그 몬스테라 잎이라든지 아니면 여름 느낌의 아트들이 많이 많이 보여요, 피드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아트를 준비를 했죠. 짜잔, 투콧 진행했고요. 다시 큐어링 들어갈게요. 맞아요, 원콧도 예뻐요. 이게 시럽 색상이다 보니까 되게 원콧 딱 발랐을 때 은은한 느낌으로도 연출 가능합니다. 마블 하셨을 때도 되게 예뻐요. 마블 하셨을 때도. 투콧 진행한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제가 디즈니 트렌드 컬러제 신상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디즈니 트렌드 컬러제 이제 원래 있던 색깔 화이트를 가지고 와봤어요. 원래 아트할 때는 뭐 화이트 다른 거 이것저것 다 사용을 하는데 요 아트 만들 때는 요 디즈니 트렌드 컬러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화이트 색상 30번이에요. 30번. 이 컬러를 준비를 해줘야 하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화이트랑 이제 닦아줄 브러쉬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닦아줄 브러쉬는 포인트 6번 브러쉬예요. 모가 굉장히 많고 면적이 넓죠. 그래서 이제 닦을 때 되게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꿀팁이 나와버렸어 벌써. 네, 화이트 위에 그린 게 아니라 화이트로 닦으면서 했어요. 오늘 퀴즈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제가 퀴즈 두 개 준비해서 왔어요. 퀴즈 두 개 있고요. 잠시만요. 아니 제가 브러쉬 클렌저랑 안 덜어놔가지고 방금 열었는데 안 열려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위에다가 이제 팔레트 도포를 했잖아요. 위에 화이트를 도포를 해주세요. 그 위에다가 바로 네 닦아서 만들어요. 여러분 저는 어려운 걸 좋아하지 않아요. 어려운 걸 좋아하지 않아요. 쉬운 걸로 가봅시다. 쉬운 걸로. 그래서 이 디즈니 30번을 화이트 색상을 그냥 도포를 해줘요. 일단 네 그래서 쉽다고 했죠. 누구나 다 따라하실 수 있는 아트입니다. 누구나. 그래서 도포를 해주는데 이때 도포해줘야 될 게 포인트가 저희처럼 이렇게 발색이 좋은 화이트 젤을 쓰셔야 돼요. 만약에 약간 비침이 있는 그런 화이트 색상을 쓰시게 되면 일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색이 좋고 배경으로 도포한 이 팔레트 컬러가 커버가 될 수 있을 정도의 발색력을 가진 젤을 사용을 해주세요. 뭐 예를 들면 시그니처, 미니볼드, 디즈니 트렌드 컬러젤 이렇게 발색 좋은 라인들로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 이대로 큐어링 하시면 안 돼요. 큐어링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다시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닦아줄 건데 저는 닦을 때 맨 처음에 해야 될 게 큰 잎을 먼저 닦아줍니다. 일단 메인으로 들어갈 큰 잎을 닦아주는데 제가 포인트 6번 브러쉬를 쓰는 이유가 이렇게 세웠을 때는 이렇게 뾰족하게 세워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넓적한 면적으로 넓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닦아내기 되게 편해요. 저는 여기 한 일단 오른쪽 하단 부분에 먼저 큰 잎을 그려줄 거기 때문에 한번 세로 방향으로 해서 일단 닦아줍니다. 닦아줘요. 당연히 한번 이렇게 했을 때에는 깨끗하게 안 닦이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이번에는 눕혀서 면적을 넓게 한번 닦아볼게요. 이 작업을 반복하면서 잎의 모양을 어느 정도 형성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쉽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이 진짜 아트를 너도 나도 다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아트예요. 말끔하게 닦였죠. 닦을 때 저는 젤 클렌저보다는 저희 브래쉬 클렌저를 더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그 이유가 젤 클렌저로 하시게 되면 알게 모르게 이 브러쉬 모 사이사이가 되게 건조해지거든요. 그 건조해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의 브러쉬 클렌저를 하기 때문에 브러쉬 클렌저를 이용해서 이렇게 닦아내시면 브러쉬의 손상도 없고 훨씬 더 깨끗하게 닦아서 아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잎 모양을 그려주면서 닦아냈어요. 근데 여기서 바로 큐어링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되게 공허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쪽 부분도 동일하게 닦아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은 팁이 지금 숏오볼 5번 팁인데 면적이 넓으면 더 메인 잎사귀를 크게 닦고 이 정도 사이즈라면 요만큼 닦고 나머지 두 개 정도 더 닦는 편이에요. 요거는 개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서 두 개 정도 닦으셔도 되고 하나만 닦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여기 어디를 닦아볼까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드 한번 닦아봅시다. 닦아 닦아. 아리쌤 집중 중이세요? 그래서 여기 모양을 주면서 이때 그냥 세모처럼 닦는다기보다는 그 저희 잎을 보면 어느 한쪽은 이렇게 빵빵한 부분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닦을 때 나뭇잎의 모양을 형성시킨다는 느낌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윗부분을 한 번 더 잡아줄게요. 요렇게. 이렇게 닦아주시면 어느 정도 모양이 완성이 되죠? 너무 귀엽죠? 요렇게만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두 개까지만 하면 남은 부분 왼쪽이 조금 허전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닦아서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닦아, 닦아.
이제 손님 손에다가 시술하실 때에는 저희가 이렇게 큐티클 사이드 있는 부분은 닦아내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너무 작업이 힘들 것 같다 그러면 큐티클 이쪽 라인 부분만 크게 하나 닦아내서 아트를 만드신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다른 아트들로 이제 포인트를 주셔도 됩니다. 뭐 매트로 마무리를 해서 이쪽에 뭐 덩어리를 조금 얹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약간 응용을 해보셔가지고 아트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순삭 아트 약간 이달의 아트 느낌으로 만드셔도 될 것 같아요. 몬스테라가 맞아 진짜 은근히 손 많이 가는 아트인데 이렇게 닦아내는 순간 아 좀 쉬워진다. 여기 왜 이렇게 깔끔하게 안 닦이지? 이렇게 끝에를 여기 끝부분이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브러쉬 모가 약간 갈라진다거나 잘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 좀 체크하면서 닦아주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브러쉬로 닦는 이유는 조금 더 부드럽게 닦이게 하고 균일하게 이렇게 찌글찌글 안 울게 잘 닦이라고 브러쉬로 닦는 거라서 뭐 매직툴이나 이런 걸로 닦아내시면 안 돼요. 꼭 브러쉬로 닦아주세요.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큐어링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단계에서 먼저 다 닦아내고 그리고 나서 준비해야 될 게 저희 지니 페인팅 화이트 컬러 젤 그리고 라이너 그리고 도트봉 이렇게 세 가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왜 지니 화이트를 써요? 하실 수 있는데 방금 전에는 전체적인 면적에 도포를 하고 더 깔끔하게 닦아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발색이 좋고 조금 묽은 제형의 젤을 사용을 했고요. 이제 안에는 드로잉 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제형이 띡하고 그림 그리기 조금 더 편안한 지니 화이트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 제가 시그니처로도 해봤는데 시그니처도 무너짐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제품 화이트로는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약간 너무 이렇게 닦았는데 중간중간에 여기가 약간 흘깃흘깃하게 보이는 그런 화이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트 하실 때. 오, 지니 화이트. 지니 화이트를 준비해 주시고요. 도트봉 같은 사이즈는 제가 편해서 도트봉을 쓰는 거고 아니면 라이너로 하셔도 괜찮아요. 라이너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전 이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팔레트가 왜 하나도 없지? 여기다 덜어봅시다. 여기다가 해봅시다. 여기다가. 자, 도트를 이제 찍어주도록 할 건데 보면은 면적이 큐티클 부분 쪽은 넓고 안쪽 중앙으로 하이포인트로 갈수록 모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트가 여기부터 더 작아져야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더 넓기 때문에. 그래서 도트를 찍어주시는데 지니로 찍어줍니다. 도트를 찍을 때 중앙에서 찍는 게 아니라 중앙에 선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양 옆으로 찍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잎사귀를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 만들거든요. 3개에서 4개 정도. 그래서 가운데 선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먼저 큰 도트를 하나 찍어줘요. 이때 도트 모양은 조금 크게 찍어주시고 동일한 사이즈로 한 번 더 찍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두 개를 점을 더 찍을 건데 이때는 조금 더 작거나 이 부분에 살짝 더 점점점점점 작아지는 느낌으로 도트를 찍어주시면 돼요. 여기도 더 작게 이 도트가 그 잎사귀 모양을 연결시켜주는
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도트로 왜 찍을까요? 도트를 왜 찍을까요? 아시는 분. 도트를 이렇게 찟으면 여기서 잎사귀를 내릴 때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라이너 3번 브러쉬를 이용해서 한번 잎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몬스테라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몬스테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잎이 이렇게 일자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곡선의 형태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곡선 형태를 생각하면서 먼저 그려요. 곡선을. 곡선을 살짝 디자인해주고 그런 다음에 위에도 동일하게 일단 곡선을 다 그려요. 아직까지는 잎사귀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잎사귀를 연결을 시켜주고 여기도 다시 한번 내리고 이렇게 내리면 여기까지는 나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는 틀이 다 잡혔습니다. 틀이 다 잡혔어요. 반대쪽도 일단 곡선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안 보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도 약간 흘러가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느낌으로 도트만 살짝 풀어주시면 돼요. 오 신박하다. 되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곡선도 그려주시고 그런 다음에 밑부분 밑에 잎사귀도 살짝 그려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신 다음에 도트 하나에 유레카를 외치겠어요. 대박적. 너무 쉽죠? 여기 지금 약간 삐져나왔어. 일단 진행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약간 요렇게 봤을 때는 뭐야 이거 약간 몬스테라 맞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맞고요. 이때 여기 곡선으로 여기 꺾이는 부분 있죠? 여기 약간 날카로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조금씩 손봐주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감싸주면서 면적을 조금 더 넓게 잡고 이 테두리를 한번 쓰다듬어요. 그러면 확실히 이 옆에보다 뭔가 더 정돈된 잎사귀 느낌 아닌가요? 그죠? 여기 한번 또 쓰다듬어 주면서 잎사귀를 한 번 더 정돈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확실히 오른쪽 면적보다는 왼쪽이 더 날카롭다는 느낌이 확 드실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죠? 제가 오늘 왜 쉽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다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몬스테라 진짜 어렵지 않아. 여기도 한번 쓸어주면서 한번 더 테두리 정돈을 해주시고 이렇게 잎사귀가 나왔어.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더 모서리를 쓰다듬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제가 화이트로 닦았잖아요. 닦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닦은 부분은 선이 또렷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한 번 더 터치를 해주면서 한 번 더 정리 정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 잘 하시니까 이렇게 그냥. 그러면 훨씬 더 면적에 부드러운 부분이 보입니다. 잎사귀가. 아 진짜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디가 꺾임이 조금 더 덜하고 모양이 약간 이쪽이랑 이쪽이랑 대칭이 안 맞은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대칭 안 맞는 부분까지 맞춰주시면서 아트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도 조금 더 날카로우니까 더 둥글둥글하게. 그래서 도트를 찍는 건데 모양을 이렇게 다듬어 주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탑 바르고 나면 어차피 이 모양만 그대로 살아있을 테니까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엔 이쪽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큰 몬스테라잎은 약간 이렇게 곡선이 갈 수 있게끔 디자인을 짜는 편이고, 이렇게 작은 면적에 있는 부분은 굳이 곡선을 막 억지로 넣으려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도트를 찍어주는 작업을 하면 좋은데, 혹시 이제 도트봉으로 하기 힘든 면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냥 도트를 살짝살짝씩 찍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선을 그려야 되니까 그 선을 들어가는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곡선을 하나, 그 도트를 하나 찍어주고 여기도 도트를 하나 찍어줍니다. 어때요? 좀 다들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댓글 보니까 되게 엄청 헐 신박해 이런 반응이 되게 많아가지고 살짝 지금 좀 뿌듯합니다. 이렇게 조금 올려가지고 누구나 따라하실 수 있는 몬스테라 너무 쉽다. 오, 여기도 곡선을 그려줍니다. 딱 기억하실 게 있어요. 도트랑 곡선. 응? 왜요 왜요 왜요? 어려워요? 아니 왜 다 정적인데? 곡선. 오늘 퀴즈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는 말 되게 잘 신경 써서 들어주시면 다들 맞추실 수 있어요. 이렇게 요런 면적을 잡은 데는 굳이 여기 날카로운 부분만 조금씩만 만져줘도 금방 잎사귀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아이고 너무 많이 칠해버렸는데. 너무 많이 칠했어. 그러면 여기도 동일하게 많이 칠해주면 돼요. 괜찮아요. 칠해주고 여기도 동일하게 대칭은 어느 정도 맞아야 하니까 칠해서 잎사귀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무건수 안녕하세요. 이렇게 칠해주시고 여기 꼬리 부분도 있죠. 앞에 잎사귀 부분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굴려가지고 한번 테두리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숨죽이고. 아 진짜요? 숨죽이고 보고 있대. 저도 지금 살짝 숨을 참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또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사이드 부분도 진행해 볼게요. 여기도 동일하게, 왜 제가 계속 가운데를 비우냐면요, 가운데는 얇게 이렇게 라인이 들어갈 거예요. 얇게 라인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딱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운데 선이 이렇게 들어갈 거야 라고 가정을 하고 도트를 찍어주시면 돼요. 너무 한가운데 찍었어. 아,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저희 팔레트가 출시를 5월 달에 했는데 벌써 이제 6월 달이 됐고, 6월 달을 이제 장마도 시작했고, 이제 또 곧 있으면 또 여름 신상 나오고 바쁘다 바빠. 오늘 제가 라방에서 보여드리는 이 몬스테라 아트를 정말 많이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트를 어느 정도 그냥 가이드로 찍고 그리고 그냥 곡선으로 연결. 짠, 몬스테라 끝. 꼭 지금 보면 물고기를, 그쵸, 약간 지금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경계가 이렇게 또렷하게 보여서 그래요. 왜냐면 제가 지니가 발색이 되게 좋고 드로잉할 때 많이 쓰는 젤이다 보니까 선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은 약간 이질감이 들게끔 보일 수가 있는데 이제 오버레이하고 탑까지 도포하시면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몬스테라가 완성이 됩니다. 가오리! 웃고 있는 가오리가 생각나. 아 진짜요?
그리고 요거는 저만의 살짝 꿀팁이기는 한데 저도 이렇게 라인을 그리다가 내가 몬스터랑 잎이 맞나? 약간 싶을 때가 있어요. 그 눈 초점이 조금 잘못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시선을 약간 이렇게 그 디자인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회색 그 보라랑 화이트 연결 지점을 보면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거는 약간 제가 아트를 하면서 얻은 포인트랄까요? 내가 어디를 라인을 잘 그렸는지 모르겠어. 가끔 이제 라인 아트 하다가 초점이 살짝 달라지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 방법 그대로 화이트에다가 하셔도 되고 제가 블랙에다도 한번 해봤거든요. 블랙에 하고 매트로 하신 다음에 약간 그 저희 덩어리 네일처럼 그 물방울로 한두 개씩만 딱 올려주잖아요. 그럼 그냥 여름 아트 끝나. 끝났어. 맞아요. 초점 진짜 그렇다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들 그 네일 하시는 분들만의 공감대가 있어. 라인 그릴 때 숨 참기. 뭐 약간 이렇게 뭐 초점 나가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되게 공감대가 있어. 이렇게 하시면 완성이 됩니다. 대로 큐어링 들어갈게요. 그럼 몬스테라 아트 끝났어. 저 이거 아트 진짜 빨리 끝낸 것 같은데, 그쵸? 오늘 앞에 저의 신상 발색도 보여드렸다고요. 아트 엄청 빨리 끝났어. 그리고 이제 요거 화이트를 하고 한번 닦았잖아요. 닦고 그 위에 페인팅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단차가 살짝 생겼어요. 그 단차를 조금 메꿔주기 위해서 오버레이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레이 하실 때에는 저희 펌핑 클리어 바이오 타입으로 오버레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두께감이 아까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오버레이 진행을 하는 거니까 한번 바이오로 오버레이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레이 할 때는 저희 라운드 6번. 엄청 빨랐죠? 그래서 저희가 아트 만들 때 되게 빨리 끝냈어요. 그냥 뚝딱뚝딱 딱 닦고 딱 도트 찍고 딱 곡선 따주니까 아트가 끝나가지고 되게 아트 엄청 빨리 했어요. 이렇게 10개 오버레이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오버레이를 하면서 지금 이제 그 화이트 경계가 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조금 어머 감사해요. 이거 큐어링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맞아요. 제가 가운데에서 줄을 그린다는 게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어. 어머,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 근데 아무도 지금 다 자연스럽게 다 아무렇지 않게.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죄송해요. 가운데 줄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 아, 나 진짜 너무 어떡해. 가운데 선을 그려주도록 합니다. 가운데 선 이제 도트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아, 진짜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혹시 이렇게 빼먹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꼭 캐치해서 알려주셔야 돼요. 알았죠? 가운데 라인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방금 원래 제가 라인을 한 번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 도트 여기 살짝 연결시킨다고 여기를 약간 뭉개놨더니 홈이 조금 좁아가지고 라인을 그냥 끊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원래 그으실 때 이렇게 한 번에 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되게 자연스러웠어. 맞아. 저 진짜 자연스러웠어. 아, 들켰다. 아트 빨리 끝내려 그랬는데. 여기 곡선 그 도트봉 사이로 그냥 선이 쭉 내려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 그 좋아. 맞아요. 선 그리니까 잎이 더 또렷해져요. 그게 맞아요. 아우, VV님 너무 감사해요. 이대로 다시 큐어링하고 다시 오버레이 진행할게요. 여러분, 방금 일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나요?
무슨 일이 있었나? 저 기억이 안 나요. 아무도 몰라. 네, 오버레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있어요, 퀴즈. 퀴즈 있습니다. 제가 힌트를 많이 드렸지. 그리고 저희 방송을 좀 꾸준히 보신 분이라면 아마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문제 어렵지 않아. 아, 제가 상품 먼저 안 알려드렸네요. 일단 요거 오버레이 하고 큐어링 할게요. 이제 물고기 탈출했어요. 이파리 오단세. 가운데 라인이 진짜 중요했는데 제가 그거를 네, 가운데 라인까지 딱 그어주시면 몬스테라 진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트 할 때 배경이 조금 심심할 것 같다 하면은 조금 더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아예 배경 자체를 이 팔레트 컬러로 다 마블 작업을 진행을 해요. 이 팔레트로 다 마블 진행을 한 다음에 그 위에 화이트 도포하고 방금 전에 사용했던 그 방법 그대로 몬스테라를 만들면 그 색감이 훨씬 더 알록달록하기 때문에 더 예쁩니다. 그래서 패디에다가 엄지는 이제 면적이 넓으니까 포인트로 주실 때에는 그렇게 마블 하시고 위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맞아, 드로잉 할 때 뭐 하나씩 빼먹고 오버레이 할 수도 있죠. 블랙도 보고 싶어요? 블랙 젤을 안 가져왔어. 오늘은 안 돼요. 다음 기회에. 내 방법이 동일합니다. 방법이 동일해서 이대로 탑을 바르고 탑은 오늘은 저희 논스크래치 탑젤 도포하도록 할게요. 논스크래치 탑젤 도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둡지? 방금 꺼냈는데 안에 양이 없어서 다른 걸로 빼려고 보니까 없어. 찾았다. 찾았어. 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처음부터 못 보셨어요? 제가 방법을 하면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이대로 다시 큐어링 들어갑니다.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서 다들 따라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맨 처음에 배경으로 컬러를 도포를 해요. 아무거나. 정말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제가 팔레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팔레트가 약간의 야광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 야광 특징이랑 같이 접목시켜보시면 밤에 보셨을 때 되게 예쁜 아트라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배경 컬러를 도포를 하신 다음에 제가 디즈니 트렌디 컬러 젤 화이트로 전체적으로 도포를 하고 큐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잎사귀 모양을 닦아주었어요. 이렇게 닦아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니 페인팅 화이트로 도트를 찍고 곡선의 형태를 만들어주면서 몬스테라 잎을 완성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되게 쉽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정말 조금 쉽게 보여드렸는데 많이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퀴즈 있는데 퀴즈 시작하기 전에 이거 야광 버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단 잠깐 불을 끄고 야광을 얼른 보여드릴게요. 얼른 보여드리고 네, 도와주세요. 지금 도와주러 오셔가지고 야광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거 램프 불빛을 받아야 돼. 야광 느낌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일단 빛을 머금고 제가 얼른 보여드릴게요. 짜잔. 너무 예쁘죠? 어때요? 보셨어요? 이게 딱 진짜 밤에 딱 보셨을 때 너무 예쁘거든요. 딱 그 몬스테라 라인 그림 모양대로 딱 야광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패디 하시면 정말 누구보다도 내가 튈 수 있다. 너무 예쁘죠? 그냥 색깔만으로도 되게 예쁜데 야광이 너무 예쁜 아트예요. 진짜 예쁘죠? 너무 예쁘죠? 감사해요. 이제 불을 킵시다. 네, 요걸 보여드리고 싶었어.
그래서 이렇게 색감으로 봤을 때도 되게 예쁘고 야광으로 보셨을 때도 되게 예쁜 아트입니다. 오늘 많이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퀴즈 내야죠. 퀴즈. 대박이야. 야광 안 보여드렸으면 서운할 뻔했네요. 자, 이제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상품 말씀드려야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은 이 포인트 6번 브러쉬입니다. 제가 오늘 몬스테라 할 때 열심히 닦았던 브러쉬인데, 저희 브러쉬가 콜린스키 천연모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브러쉬 모가 굉장히 부드럽고 컬러 함유량도 좋고 되게 닦으실 때 깨끗하게 잘 닦이고 활용도가 높은 브러쉬예요. 그래서 면적 넓은 거 있으면 또 잘 쓰니까 오늘은 상품으로 이 브러쉬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오늘 제가 앞에 신상 제품 한번 보여드렸고 아트 방송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퀴즈를 맞추시면 되고요. 늘 설명드리지만 내 폰에는 내 댓글이 먼저.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핸드폰으로 답을 맞춰주시는 분이 당첨되십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갈게요. 첫 번째 문제는 아까 보여드린 디즈니 트렌디 컬러젤 썸머 컬렉션에 관한 문제입니다. 데이지가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바틀이 있었어요. 그 바틀은 몇 번 컬러일까요? 데이지가 선글라스 끼고 있던 그 바틀은 몇 번 컬러일까요? 윤진쌤? WW 맞추셨어요. 47번입니다. 47번. 47번이었어요. 일단 캡처. 이제 아까 컬러 번호를 설명을 드렸었어요. 컬러 번호를. 47번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컬러가 총 10가지였는데 40번까지 저희가 출시가 됐고 이 번호부터는 41번이에요. 41, 42, 43, 44, 45, 46, 47. 이 47번이 데이지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습니다. 여기 짜잔.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퀴즈인데 두 번째 퀴즈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두 번째 퀴즈는 제가 오늘 방송 때는 언급을 안 했고 저희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맞추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제품을 출시하면 이렇게 출시 라방을 하잖아요. 근데 팔레트 출시 라방 몇 월 며칠 몇 시 누가 진행을 했는지 써주세요. 팔레트 출시 라방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어떤 에듀케이터 분께서 방송을 하셨는지까지 적어주셔야 됩니다. 날짜, 요일, 어느 에듀케이터 분이 몇 시에. 다들 요일만 적고 있어. 요일만. 저희 피드에 나와 있어요. 진짜 누가 엄청 빠르신 분이 맞추실 수도 있어요. 이게 네일포유님. 다급하셨어. 그래도 다급하셨는데 맞추셨으니까 드릴게요. 네일포유님 5월 13일 4시 최미애 에듀케이터님. 네, 맞습니다. 네일포유님 축하드려요. 다급해. 축하드려요. 네, 저희 팔레트 출시 라방일은 5월 13일 그리고 금요일이었고요. 오후 4시에 이제 저희 대리님께서 방송을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상품은 저희 포인트 6번 브러쉬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아주 알찼어. 일단 당첨되신 분들은 저한테 DM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네, 저희가 그 11일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은 아마 수요일 라방으로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DJ를
방송은 이제 금요일에 진행을 하고 있어서 5월 13일이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성함이랑 그리고 주소 그리고 연락처 그리고 상품은 착불로 배송이 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한테 DM을 보내주시면 돼요. 왜 내 아이디 쓰는데 버벅대는 거야? 이쪽으로 DM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줄기만 알려드리고 퀴즈를 못 맞추고 댕장.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로 당첨되신 분들은 저한테 DM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품은 착불로 발송이 될 거고요. 착불로 발송이 될 거고 네, 오늘 당첨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네, 그리고 방송 종료하기 전에 제가 오늘 신상 보여드렸던 거 한번 패키지만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 종료하도록 할게요. 짜잔. 이 귀여운 패키지는 저희 디즈니 트렌디 컬러즈 이번에 출시할 예정인 제품입니다. 너무 귀엽죠? 아까 늦게 와서 못 보신 분들도 계실까봐 제가 슬쩍 보여드리고 방송 끄도록 할게요. 요렇게. 그리고 컬러는 아주 귀여운 바틀에, 귀여운 바틀에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컬러감은 완전 진짜 딱 여름 컬러. 아, 유교걸 생각나서 미치겠네. 아니, 가려주고 싶은 걸 어떡해요.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딱 쨍한 그런 여름 색깔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출시를 할 것 같고요. 혹시 제품 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DM을 주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 오늘 몬스테라 꿀팁 아트 많이 따라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예쁜 아트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